소식입니다.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말라위에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를 키워낸 여전사가 있습니다. 바로 박영숙 선교사님인데요. 선교사님 덕분에 말라위는 사상 첫 번째로 양궁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고 이번 브라질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괜히 제가 다 기쁜데요. 말라위 현지 연결에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박영숙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박영숙 선교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우선 축하드립니다. 이번 리오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번에 알레네오 선수가 출전합니다. 지금은 저희가 말라위 선수단과 함께 릴롱게 시내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육상 2명, 수영 2명의 선수들이 말라위 선수단에 포함되어 있어요. 선교사님도 선수도 매우 기쁘실 것 같은데요. 그동안 얼마나 힘든 훈련을 이겨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인내의 시간이 참 많았겠죠?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저도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고요. 양궁하는 아이들도 많이 아팠습니다. 그 어렵고 힘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. 특히 작년에 한국에서 다리 수술을 받았던 그 마크는 지금 뛰어다니고 있고요.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다리를 절었던 알레네오도 지금 완쾌가 되어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.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와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되실 텐데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? 이미 알레네오에게도 전달은 했지만 화살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쏘라고 했습니다. 아직까지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쏘라고 했어요. 그리고 알레네오가 말라위 대표 선수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앞으로 그 행실도 조심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. 그럼 이제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요? 저희는 말라위 대표 선수단과 함께 7월 24일에 출국을 합니다. 8월 5일에는 예선전이 있고요. 8월 8일부터 10일 3일간은 두 선수식기 열어놓은 그 엘리미네이션 라운드가 있습니다. 저희는 이번 올림픽 목표는 다른 국제대회와 마찬가지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는 것과 시합 후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입니다.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림픽 목표와는 거리가 좀 멀죠. 알레네오와 제가 건강하게 시합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구물리라 사람들에게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올림픽 양궁 경기, 특별히 말라위 대표 알레네오 선수를 저도 꼭 지켜보겠고요.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십시오.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